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또 집으로 촬영 장비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너무 사무실에 왔다 갔다 했더니 아웅다웅이랑 같이 오래 있고 싶어서 집에서 촬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비건 제품들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예전에는 비건 제품들이 진짜 몇개안 됐는데 요즘에는 스킨케어뿐만이 아니라 메이크업 제품들까지 비건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비건 메이크업 제품들에 좀 집중을 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건 쿠션 부터 비건 팔레트, 비건 립 정말 다양하게 보여드릴 건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요거를 써볼게요.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가끔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멜릭서에서 나온 비건 선스크린 제품이에요. 한번 짜면 딱 1회분 정도의 양이 나오는데 아웅다웅이가 지금 화장실을 열심히 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모래에 덮는 소리가 날수 있어요. 요거 이렇게 얼굴에 발라서 1차로 써줄게요. 멜릭서라는 브랜드가 비건 제품들이 나오는 브랜드예요.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건 립밤이 좀 유명하죠? 저도 비건 립밤 누드 크래커 정말 잘 썼거든요. 비건 스킨케어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 멜릭서라는 브랜드가 꽤 유용하실 것 같아요. 마켓컬리에서도 주문을 할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녁에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바른 김에 이것도 좀 발라서 입술에 생기를 줄게요. 이거 멜릭서 비건 립밤 누드 크래커 컬러. 누드 크래커 컬러는 엄청 여리여리한 무화과색 정도의 발색이기 때문에 진짜 딱 자연스러운 입술에 생기를 주기 좋아요. 뭔가 확나 발색 립밤 발랐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의 생기. 베이스는 파운데이션도 있고 쿠션도 있겠지만 대놓고 이름이 비건 쿠션이어서 요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는 어뮤즈에서 나온 스킨튠 비건 커버 쿠션이고요. 2호 누드튠 컬러입니다. 쿠션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좀 크기가 커서 미니백에 넣고 다니기에는 살짝 아쉬운 사이즈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컬러는 1호, 2호 두 가지가 있는데 되게 커버력이 좀 약한? 자연스러운 쿠션이어서 사실 컬러가 조금 밝아도 제 피부톤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컬러가 좀 밝은 게 아쉬웠지만 나쁘지 않게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되게 촉촉하고 가벼운 쿠션이에요. 매트한 느낌이 아니라 좀 글로시한 느낌이 나는 쿠션이기 때문에 건성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걸 써봤을 때 시간 지나니까 조금 오일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안 맞는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수정은 되게 편했고 수정하면 다시 이런 스파광 느낌으로 올라오는 쿠션이어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커버력을 원하신다면 조금 패스. 디어달리아가 비건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아워글라스. 이런 데다 비건 브랜드라서 가봤는데 쉐딩 제품이 없어. 쉐딩이 있어도 브론저여서 펄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쓰는 것 중에는 쉐딩은 비건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두 번째 찍는 건데 그냥 좀 어두운 컨실러나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쉐딩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쉐딩하는 게 영역 잡는 게좀안 예쁘다고 해야 되나? 컬러 톤도 완전 그레이시하지 않고 베이스다 보니까 살짝 채도감이 있어서 원치 않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쉐딩 제품은 오늘 그냥 원래 기존 제품을 쓸 것이다. 아무튼 이 비건 쿠션 썼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촉촉해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촉촉한 광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파우더로 눌러줄 거고요. 딱 이런 뾰루지 자국들은 요 정도 보이는 정도? 그래도 홍조 같은 건잘 잡아줘요. 발랐을 때 피부 위에서 스킨케어의 보습감이 남아있는 듯한 무게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보습감이 얼굴 위에 덮인 듯한 느낌이 나서 완전 사용감이 깔끔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툴들도 이런 인조모 브러쉬들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여기 중에서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비건 브러쉬 라인이 있어요. 이 브러쉬는 완전 비건 인증을 받은 브러쉬인 거 참고해주시고 나머지는 인조모 브러쉬들입니다. 파우더는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잉글롯 루스 파우더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잉글롯 루스 파우더도 비건 파우더예요. 지금 베이스가 조금 밝아서 루스 파우더를 조금 어둡게 사용을 하려고 해요. 15호고요. 잉글롯도 대표적인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예요. 이렇게 루스 파우더 묻혀서 좀 가볍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요거는 투쿨포스쿨 브러쉬 중에 하나인데, 이런 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뭐가 되게 흐드르들하기 때문에 뭔가 턱 쉐딩용으로 쓰기에는 발색이 영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가루를 털어주는 용도라던가 파우더 처리를 가볍게 베이스 긁히지 않게 해주는 용도로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컨실러를 좀 바를게요. 컨실러는 디어달리아 컨실러 샌드 컬러 쓸게요. 디어달리아가 베이스 컬러가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컨실러도 진짜 톤이 많습니다. 샌드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약간 커버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바를 거고요. 요 디어달리아 컨실러가 저는 사실 전에 한번 컬러 선택을 잘못해서 그냥 안 쓰고 넘어갔었는데, 클럽하우스 한참 할 때쯤에 작업계에 계시는 분들의 방이 있었는데, 서로 각자의 브랜드를 제외한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디어달리아 컨실러 너무 좋다고, 커버도 잘 되고 지속력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길래 다시 제 피부 컬러에 맞춰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잉글롯 파우더를 이번엔 퍼프로 발라줄게요. 이 루스 파우더는 그냥 브러쉬로 바르면 진짜 얇게 발리는데 퍼프로 발랐을 때는 좀더 모공이 확 감춰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실 저는 퍼프 쓰는 걸더 좋아합니다. 완전 매트하게 딱 누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좀 글리터를 사용을 할 건데, 글리터 사용하는 메이크업 했을 때 피부까지 너무 반짝반짝 하면은 너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만 광을 살려줄게요. 광을 살렸다고? 광을 죽인 거지. 아이브로우는 이따가 보여드릴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를 쓸 거예요. 이따 자세히 발색도 보여드리겠지만, 얼리시아 글리터피디아 아이 팔레트 2호 오로브 브라운에 있는 이 컬러를 쓸 겁니다. 아이 메이크업에서는 2호가 아닌 3호를 쓸것 같기는 한데요. 브로우 컬러로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언리시아라는 브랜드도 비건 글리터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고,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아워글라스, 샹테카이가 비건 제품들이 나오고요. 또 아까 말했던 잉글롯. 그리고 어뮤즈에서도 이번에 비건 라인이 나왔고, 찾아보면은 이니스프리 심플라벨에서도 좀 비건 마스카라 이런 거 나와요. 이번에 더샘에서도 나왔고, 생각보다 요즘 비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아, 근데 뭔가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안 맞지, 왜 이렇게? 이러면 곤란한데 이렇게 맞춰줘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오로브 브라운에 있는 이 컬러 써서 눈썹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채워줄게요. 그리고 쉐딩은 아까도 제가 비건 쉐딩을 못 찾았다고 했죠? 요거 레어카인드 쉐딩으로 써줄게요. 밝은 컬러 두개 이렇게 묻혀서. 근데 이 비건 인증 마크를 받는 게 사실 돈이 꽤 든대요. 비건인데 비건 마크를 못 받은 그런 제품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런 브러쉬들도 사실 저는 인조모 제품이면은 나름 비건이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런 핸들이나 다른 데 사용한 소재들이 비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동물 털을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요즘에 브러쉬들도 이런 인조모 브러쉬들이 되게 잘 나와서, 쿠모라는 브랜드가 정말 딱 인조모 브러쉬고요. 이번에 나온 오키 브러쉬 있잖아요, 수아도르 거. 그것도 대부분 다 인조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크멀도 그렇고. 이거 참고하시면 제품 선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진한 컬러 묻혀서 코 조각해줄게요. 오랜만에 레어카인드 쓰는데 레어카인드가 진짜 진하네요. 코가 제대로 조각되고 있어. 한번 풀어줄게요. 이제는 몇 년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에 있는 화면을 보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 카메라 화면 보고 쉐딩하고 있어서. 그리고 요거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멀티 블렌더 브러쉬고요. 요게 턱 쉐딩하기에 오히려 훨씬 괜찮더라고요. 쉐딩은 비건이 아니지만 브러쉬는 비건으로. 쉐딩도 비건 제품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저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까보다 얼굴에 윤곽이 생겼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에 컬러를 얹어줄 건데, 아이 메이크업부터 할 거예요. 아이 제품은 언리시아의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언리시아라는 브랜드가 글리터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글리터 젤, 글리터 스틱, 요런 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언리시아는 국내 최초의 비건 글리터 브랜드예요. 그 언리시아의 글리터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한데 모아서 만든 팔레트가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짠! 바로 요겁니다. 이번 신상 글리터피디아 아이 팔레트 3종입니다. 비건 글리터라고 하면 뭔가 글리터가 퍼석할 것 같고 영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원리시아 거는 정말 바르면 엄청 영롱해요. 어머머. 글리터 전문 브랜드답게 글리터 입자도 진짜 다양하고 너무 영롱하고 진짜 예쁘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글리터 팔레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화려한 글리터를 잘 얹지 않기 때문에. 근데도 언리시아 제품들은 확실히 글리터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발라보면 진짜 반짝반짝하고 영롱한 다양한 글리터들이 있어요. 팔레트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1호 올오브 글리터는 다양한 크기와 제형, 색감의 글리터를 한 곳에 모두 모아놓은 글리터 팔레트예요. 평소 매트 팔레트를 선호하지만 가끔 글리터를 얹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글리터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뭐 입자가 작은 쉬머한 느낌의 글리터부터 블링블링하게 레이어링하기 좋은 글리터, 화려하게 반짝이는 입자가 큰 글리터까지 정말 정말 다양해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글리터 메이크업은 모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비건 글리터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어요. 또 2호 올오브 브라운과 3호 올오브 코랄 핑크는 매트 컬러와 글리터가 함께 있어서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을 모두 끝낼 수 있는 팔레트들이에요. 2호 올오브 브라운은 생기 있는 부드러운 베이지 빛이 감도는 브라운 팔레트인데요. 매트 컬러들이 무겁고 더운 브라운이 아니라 뉴트럴한 데일리 브라운이라서 글리터랑 같이 얹었을 때 겉도는 느낌 없이 되게 예쁘게 어우러지더라고요.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쉬머한 데일리 음영룩부터 글리터 포인트를 살짝 줄수 있는 룩, 다양한 글리터 입자가 영롱하게 빛나는 룩 다양하게 조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올오브 브라운은 진한 아이라인 블렌딩용 컬러까지 있어서 제가 사용한 것처럼 눈썹에까지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진짜 편한, 조합이 완벽한 구성의 팔레트였습니다. 이 팔레트로 지난번 헤라 립스코 메이크업도 했었어요. 3호 올오브 코랄핑크 팔레트는 화사한 코랄핑크 톤의 팔레트예요. 매트 컬러감들이 코랄, 핑크, 브라운 톤으로 베이스를 잡아주고 글리터 컬러들이 그 위를 화사하게 덮어줄 수 있는 구성이에요. 매트 컬러를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코랄 브라운 룩도 될수 있고요. 노을빛 핑크 브라운 룩을 연출하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글리터를 레이어링하면 더욱더 화려한 코랄핑크 룩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리터피디아 팔레트 안에 있는 글리터들을 보시면 이미 발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자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입자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아쉬워할 필요 없이 원하시는 대로 레이어링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올오브 브라운도 너무 예쁘긴 하지만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했으니까 3호 올오브 코랄 핑크 사용해서 메이크업 할게요. 일단 이 올오브 코랄 핑크 안에 들어있는 컬러들 중에서 요걸로 베이스를 좀 깔아줄게요. 브러쉬는 한번 털었습니다, 여러분. 요 컬러로 가볍게 살짝 예쁜 옐로우 코랄빛 베이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딱 적당한 음영감. 이 팔레트가 매트 입자가 정말 고와요. 발색이 되게 잘 된달까? 그리고 여기 있는 펄이 총총 박혀있는 핑크 코랄 컬러 쓸게요. 이거는 브러쉬보다 손으로 발랐을 때이 총총 들어있는 글리터가 더잘 눈에 띄더라고요. 손으로 발라주시는 걸 추천하는 컬러예요. 컬러 너무 화사하다. 눈두덩이 중앙 정도까지만. 너무 올리지 않을게요. 화사하게 발라주고 베이스 바른 걸로 한번 이렇게 블렌딩 해줍니다. 그리고 투쿨포스쿨 브러쉬 중에서 아이 디테일 브러쉬예요. 코랄 컬러를 묻혀서 삼각존에 살짝 주황빛 넣어줄게요. 눈 앞머리까지 살짝. 이게 글리터 팔레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트 컬러들도 진짜 발색도 잘 되고 되게 예뻐요. 요 컬러랑 어두운 컬러 같이 섞어서 너무 진하지 않게 잘 섞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교살, 음영. 팔레트의 묘미는 또 이렇게 컬러를 섞어 쓰는 거잖아요. 뭔가 애교살 음영 줄 컬러가 없다. 이렇게 써주세요. 이제 글리터를 얹을 건데 요런 브러쉬 준비하시고 미스트나 물을 살짝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글리터를 얹으시면 밀착력이 더 좋아져요. 가루 날림 없이 바르실 수 있거든요. 여기는 요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볼게요. 밀착이 잘 되게 발라주세요. 역시 언리시아라서 글리터가 엄청 화려해요. 진짜 영롱하죠? 그 다이아몬드 펄감? 저는 요게 또, 아, 너무 다이아몬드 글리터라서 또 애교살 뿜뿜 하기에 너무 아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입자가 되게 촘촘해서 괜찮더라고요. 엄청 영롱해. 요렇게. 그리고 요 레몬색 글리터가 진짜 예쁘거든요? 요거를 좀 묻혀서 여기 눈동자 아래쪽에 이렇게 콕콕 찍어줄게요. 얘가 엄청 크지 않은 동글동글한 입자의 글리터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반짝반짝 하는 게 진짜 영롱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글리터.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엄청 영롱하게 반짝이는 애들 보이시죠?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글리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눈두덩이에도 좀 얹을게요. 눈두덩이에 이런 글리터 얹을 때는 눈을 떴을 때 살짝 보이는 부분, 주름지지 않는 부분의 영역을 잘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콕콕
딱그 부분 위쪽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브러쉬로 바르신다면 물을 묻힌 브러쉬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손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손으로 한번 톡한 다음에 꼭꼭꼭 눌러서 발라주셔야 글리터가 딱 밀착이 돼요. 눈 깜빡깜빡할 때 걸리지 않고 위에서만 반짝반짝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가볍고 막 뭉치는 글리터가 아니라서 베이스랑 잘 어우러지고요. 이 글리터 빛나는 게 두꺼운 필름 느낌이 아니라 되게 투명하게 빛나서 더 영롱하고 메이크업이랑 잘 어우러져요. 여기 제일 입자가 큰 글리터가 가운데에 있거든요? 요거를 브러쉬에 살짝 이렇게 떠서 글리터를 하나 걷어냈어요. 요거를 이렇게 눈 앞머리 쪽에 하나 요렇게 붙여줬거든요? 조금 더 다각도에서 빛나게 좀더몇개더 붙여줄게요. 지금 요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 붙일게요. 꾹 눌러줍니다. 요거는 솔직히 나만 아는 포인트긴 한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요런 애들은 진짜 이렇게 투명한 글리터 느낌이 안 나면은 눈곱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예쁜 애들로 잘 골라야 돼요. 근데 이 팔레트의 글리터들은 진짜 요런 영롱 투명한 느낌이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쉬머한 친구 살짝 묻혀서 눈곱 쪽에 음영 살짝 줄게요. 요게 그렇게 어두운 친구가 아니어서 음영이 확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은은한 쉬머 브라운이라서 살짝 요렇게 눈꼬리 뒤쪽으로 트여주는 정도의 음영감 주기엔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쿠모에서 이 트윈 라이너 같은 브러쉬를 샀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발견했어. 요 친구, 이렇게 네모난 인조모, 아이라이너 브러쉬 같은 친구인데, 요거를 써서 좀 라인이랑 밑에 삼각존을 터줄게요. 요 제일 어두운 컬러랑 요 컬러를 섞어서 살짝 코랄빛 브라운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요쪽 아래쪽. 섬세하게. 삼각존을 채운다기보다는 눈 아래 라인을 터준다는 느낌으로만 발라줄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라인 보이시죠? 컬러만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시면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어두운 컬러로 눈 앞머리 이쪽에 한번 음영 살짝 넣어줄게요. 아이라인은 제일 어두운 컬러 묻혀서 이걸로 콕콕 찍어서 라인감만 주고 마스카라랑 다 바른 다음에 리퀴드로 또렷하게 한번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앞에 보고 여기 이어진 거에 라인 맞춰서. 이건 트임에는 좋은데 브러쉬가 라인 그리기에는 살짝 컨트롤 하기가 발색이 아쉽네요. 이제 마스카라 할 차례인데, 마스카라는 제가 원래 좋아하던 마스카라 중에 비건 마스카라가 있었어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친구를 한번더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짜란! 요거 에스쁘아 노머징 마스카라. 요게 비건 마스카라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말한 적은 있지만 아마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 마스카라가 엄청 볼륨감도 잘 살려주고 롱래쉬도 잘 되고 잘안 번져서 좋아하는데 비건 마스카라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볼륨감은 있지만 끝은 엄청 깔끔한 요 느낌. 아이라인을 바르지 않았지만 점막을 채운 듯한 요 느낌. 언더도 살짝 발라줄게요. 언더는 가운데 위주로. 이 글리터 은은한 거. 은은? 아니지. 은은한데 영롱하니 글리터. 너무 예쁘죠? 제가 눈두덩이보다는 눈 애교살 쪽에 더 글리터 포인트를 줬는데 제가 중안부가 좀 길어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너무 글리터를 많이 발라버리면 여기에 시선이 가면서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 쪽에만 포인트를 많이 넣어줬어요. 눈두덩이가 좀 좁은 분들 혹은 중안부가 긴 분들은 눈두덩이보다는 이렇게 저처럼 애교살이나 눈 앞머리에 글리터 포인트를 주시면 단점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다 해줬고요. 이제 치크랑 립 바를 건데 치크 하이라이터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인 아워글라스를 써보도록 할게요. 아워글라스가 또 하이라이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정말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선물을 주신 블러셔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워글라스에서 나온 블러셔고요. 디퓨즈드 히트 이걸 써볼게요. 살짝 펄감이 들어간 그런 블러쉬인데 핑크빛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이 코랄이라서 이런 핑크가 어울릴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막상 발라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되게 예쁘죠? 애플존에다가 딱 웃을 때 튀어나오는 광대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게 살짝 펄감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 고급진 윤광을 만들어줘요. 이거를 영상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보여드리네요. 그게 무려 한 2, 3년 된 팬미더비인데
그때 주셨던 분께서 이거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이어주고. 눈두덩이는 좀 코랄 브라운빛으로 빛나고, 요 치크는 핑크빛으로 빛나잖아요. 생각보다 부딪히지 않고 되게 화사하게 어우러지더라고요. 여기에 립도 좀 핑크빛으로 바를 건데, 그렇게 바르면 코랄인 줄 알았지? 핑크인 줄 알았지? 약간 그 뭔가 오묘한, 화사한 그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매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아워글라스 하이라이터고요. 스트롭 라이팅 파우더. 유포릭 스트롭 라이트. 라는 컬러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피부톤이 되게 어두웠을 때, 많이 탔을 때 샀던 컬러라서 지금 바르니까 살짝 컬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땐 진짜 찰떡이었는데. 어쨌든 요거 바를게요. 그쵸? 지금 좀 컬러감이 살짝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아, 확실히 오랜만에 아워글라스 바르니까 펄이 진짜 고급지긴 하더라. 너무 예쁘죠? 턱에도 발라주고, 여기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어뮤즈 비건 쿠션이 제가 말했다시피 금방 광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의 광들을 한번더 파우더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비건 제품 하면 제가 또잘 쓰던 제품이 있어요. 디어 달리아 립 펜슬 중에서 린넨 컬러. 요거 진짜 잘 쓰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미 다 써서 이번에 매장 가서 새로 또 구매를 해왔어요. 누디한 베이스 겸립 라인을 오버립을 해줄게요. 진짜 오버립용으로 너무 좋아요. 제가 립도 디어 달리아 매트 립을 써볼 건데, 요 매트 제형이 제가 좋아하는 되게 부드럽고 얇은 발색 잘 되는 매트 제형이라서 가지고 왔거든요. 디어 달리아 립 파라다이스 에포트리스 매트 립스틱이에요. 노력이 필요 없는 매트 립스틱. 근데 컬러를 두 가지 중에 뭘 바를까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컬러거든요. 이게 모니카, 이게 나타샤예요. 나타샤가 더 화사할 것 같긴 한데, 나타샤를 바를까? 원래 나타샤를 바를 목적이긴 했거든요. 안 어울리면 어떡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둘다 발라볼게요. 얘가 지금 모니카. 뭔가 차분하죠? 나타샤를 발라볼게요. 아, 나타샤 바를래. 나타샤가 뭔가 제가 원하던 그 핑크와 코랄의 조합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원래 아이라이너를 더 진하게 붓펜으로 그릴까 했는데, 그냥 지금 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눈에는 글리터 포인트를 주고, 립에는 핑크 포인트를 줘서 화사한 이 느낌. 근데 너무 막 진해 보이지 않는, 너무 fierce 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냥 요 마지막에 발랐던 제일 어두운 브라운으로만 한번더 터주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메이크업은 다 해서 이제 머리하고 올게요. 짠! 요렇게 오늘도 렌즈를 껴줬고요.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고데기를 해줬지요. 오늘 요렇게 비건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끝내봤는데 괜찮지 않나요? 코랄 느낌의 요 핑크 치크랑 핑크 립이 되게 잘 어우러지면서도 화사하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고 색 조합이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비건 제품이라고 해서 제품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비건 제품들 많아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외에도 알려드린 비건 전문 브랜드들 많이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메이크업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또 다음번에 만나요. 또 비건 제품 좋은 것들 찾으면은 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요. 안녕!